안녕하세요. 영화 카트에서 한선희 역할을 한 염정아입니다. 오랜만에 영화를 해서 굉장히 긴장이 많이 되는데요. 네, 저는 제가 맡은 역할은 두 아이를 키우면서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엄마이자 마트의 모범 직원이에요. 늘 그 야간에도 혼자서 연장 근무하면서 예, 벌점 없는 모범 직원이거든요. 네. 그렇게 그냥 가정과 일밖에 모르면서 살았던 한 여자가, 아무것도 모르는 한 여자가 어느 날 부당해고를 당하면서 성장해가는 모습이 저한테 굉장히 흥미롭게 다가왔고 공감이 많이 됐어요. 그래서 작품을 선택하게 된 것 같아요. 네. 아까 보셨다시피 네. 굉장히 저희들 조합원들끼리 끈끈했어요. 실제로도 아까 눈빛만 보고도 다들 알 수 있을 정도로 예, 서로 그냥 한쪽에서 연기하고 있으면 저쪽에서 자기 촬영 안 하고 있는데 눈물 줄줄 흘리고 있고 네. 예. 선이라는 인물을 이해하기는 굉장히 쉬웠어요. 선이라는 인물은 굉장히 단순한 인물이거든요. 결혼해서 어렵게 생활을 꾸려가고 있고 남편은 지금 옆에 없고 다른데 이제 멀리 돈 벌러 나간 상황에서 저렇게 큰 아들과 딸 한 명을 키우면서 혼자 생계를 이끌어가는 그런 엄마고요. 이 선희의 생활에는 다른 건 아무것도 없었어요. 마트에서 일하는 것과 아이들 돌보는 것. 거울 한번 쳐다볼 시간이 없을 정도의 여자라고 저는 판단을 해서 메이크업도 이제 뭐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러고 나와요. 본인이 기미를 막 그렸어요. 기미를 직접 네, 그리셨다고요? 그 생활력을 좀 많이 표현할 네. 수 있는 게 뭐 있을까 해서 감독님하고 기미를 설정을 했는데 자꾸 이제 제가 자꾸 그리다 보니까 점점 과해지더라고요. 영화에서 보시면 아마 초반엔 좀 많이 진했다가 좀 옅어졌다가 나중에 또 좀 진해지고 네. 예 그런 단계들이 조금 있는데요. 네. 예 뭐 아무튼 그런